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놀라운 토요일 도남제일시장 한우 모듬 곱창편에 소개된 대파곱창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대파김치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곱창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름진 부위다 보니까 뭔가 상큼한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질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반찬 중 하나가 바로 대파김치입니다. 그래서 먹는 내내 확실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 얘는 따로 먹는 거야. 그냥. 정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전체적인 가게 구조는 기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조금 더 아늑한 느낌 속에서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파곱창 메뉴, 가격, 위치, 주소. 성신여대 변화가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사장님의 친절함과 맛 좋은 곱창이 상당히 잘 어울린 곳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요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되는 거리 있고요. 메뉴 중에 보이는 모듬 구이가 방송에 소개되었던 한우 모듬 곱창입니다. 그 외에도 특양, 막창, 대창, 곱창, 전골 등 다양한 메뉴를 구비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한 곳입니다. 아울러 인공 첨가제나 인공 역류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먹는 동안이나 먹고 나서도 별다른 불편이 없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냄새를 잡는, 연하게 만드는 사장님의 특급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상차림이 보입니다. 대파김치를 중심으로 해서 기름장, 뭐 된장, 마늘, 양파장 등 다양한 기본찬이 올라옵니다. 소스만 얼추 보아도 6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곱창, 막창, 대창 등 어울려서 먹을 수 있기에 상당히 좋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의 대파김치 보입니다. 상당히 아삭하면서 익은 정도가 좋아서 그냥 먹어도 좋고요.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함께도 좋은 비장의 무기입니다. 사실 이곳은 대파김치가 좋아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마니아층이 튼튼한 곳입니다. 주연급 메뉴는 분명히 아니지만 주연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훌륭한 조연 반찬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영통은 많이 익으면 맛없으니까 그런 거 먼저 드릴게요. 여기 올려놓은 거 먼저 드세요. 요거 염통은 요거 찍어서 드셔보세요. 한우 모듬 곱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부터 염통, 막창, 대창, 곱창 이렇게 네 부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모듬입니다. 염통은 색이 벌써 달라서 금방 구분이 되죠. 보라색, 자주색 느낌이 보이시고요. 심장이기에 다른 근육과 달리 불수이근이라 뇌의 지배와 관계없이 늘 움직이는 근육이다 보니 다른 내장과는 다른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막창 넓게 퍼져 있어서 대창, 곱창과 확연히 다르고요. 곱창과 대창은 직경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뭘 먹는지 알고 먹어야 더 재미있게 먹을 수 있고 내 취향에 맞는 부위라면 다음에 더욱더 집중해서 뽀글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과 다른 점이라면 대창을 원형 모양으로 자르지 않고요. 배를 쩍 하고 갈라서 지방치를 확실히 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진 느낌을 조금 더 잡아주면서 고소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잠깐 견우가 이야기하다 보니 대창과 곱창을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대창은
직경이 확연히 두꺼운 것이고요. 곱창은 직경 확연히 얇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았을 때도 그 염통, 막창, 대창, 곱창의 대창과 곱창은 지름, 직경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게 다릅니다. 지금 보는 부위는 염통입니다. 장기 중에서 가장 빨리 익는 부위로요. 여기서 조금 더 익히면 질겨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막창, 곱창을 먹으면 되고요.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조금 먹었다 할 때쯤 되세요. 드디어 대창을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대창은 부피도 상당한 편이고요. 내부에 기름도 많아서 충분히 익힌 다음 먹는 게 안전합니다. 곱창은 기름이 많은 부위다 보니 소금장과도 잘 어울립니다. 소금이라는 게 참 묘상한 게 짜다는 단순한 그런 그 식재료, 재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진 맛을 잡아주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진하게 해주게 사실 고기를 동을 먹는 데 있어서 소금장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선지해장국입니다. 국물이 상당히 깔끔하면서 개운하고 커다란 선지가 들어가서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슬이 한 병은 거뜬할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를 하고 계시지 않던데 아침에는 해장국을 따로 팔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파를 불판에 올려서 익혀서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의 맛과 식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쪽으로 달려도 좋고요. 물론 어느 한쪽으로만 또 먹게 되면 금방 질릴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떡과 감자지가 사이드로 들어가는데요. 중간중간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성이나 측면에서는 고구마나 줄줄이를 사이드 메뉴로 추가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느끼한 맛을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여기에 치즈를 더해도 베리 굿! 포스팅을 하다가 든 생각인데 여기에 샐러드에 많이 함께하는 부팔라 치즈를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먹다보니 사장님께서 파마산 치즈를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즐기고 이런 식으로 즐기는 분이라면 치즈치즈한 느낌으로 즐기는 분이라면 상당히 견우스러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열심히 달렸던 입안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입안이 아삭하면서 시큼 상큼한 변화를 주면 참 좋은데요. 그럴 때 대파김치를 투여하면 좋습니다. 엄지척!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게 한잔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다양한 곱창과 전골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견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사장님의 친절은 덤인 곳으로 다음에는 곱창 전골 먹으러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견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